2022년 8월 16일 성남시 야타미역 광장. 시민이 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시민 모임 단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위법단체다라는 문구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성남시민 모임 박영기 대표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인수위를 이제 만들고 나서 정상화 특별위원회라는 또 특이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뭐 여태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조직인데, 그리고 그 조직은 뭐 전임 시장들의 뭐 비리를 뭐 파헤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서 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위 고유의 목적과는 완전히 좀 다른 거다.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시장 그 취임 이후 정상적인 뭐 감사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법에 법령이 없는 주주직 위법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이제 올바른 건지 정당한 건지 이게 불법적이지는 않은지를 그 저희가 법에 따라 경기도에 감사 청구를 좀 그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구 이유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경기도 조례 인수위와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조직을 운영한, 특히 인수위의 정성화 특별위원회는 이제 불법 조직이다. 이걸 감사해서 그걸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성남시에 위법한 거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감사하라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수위 그 정성화 특위가 공용 휴대폰, 그 뭐 통화 내역을 달라, 뭐 이런 저 불법적인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 뭐 인수위가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위법하면 뭐 형사 고발을 하든지 그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성남시 우리 시립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에 이게 그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얘기들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등 이제 인수위 정상화특위의 활동 내역도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 취지로 지금 저희가 감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되는데요. 내일까지 저희가 서명운동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이게 지금 200명이 이제 저희 법과 조례상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기는 대로 바로 경기도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 올해는 이제 뭐 성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좀 그 올해 뭐 사선이신데 결과 뭐 이렇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뭐 한 거 있냐 했을 때는 별 답변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뭐 요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머리에 남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올바른 시정에 나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예.